로키 마운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병풍처럼 보이는 돌산이 로키입니다. 저희가 캐나다에 이민 와서 가장 좋아하는 자연 중에 하나입니다. 매번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는 40분 정도, 1시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삼아 자주 오는 곳이에요, 여기는. 저희는 지금은 카나나 스키스 컨트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카나나 스키스 컨트리 초입에 조금 들어오면 이렇게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티켓을 끊기도 하고 여러가지 정보도 묻기도 하고 하는 곳이죠. 예전에는 여기는 프리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늘 그냥 프리로 와서 놀다가 가고 BBQ도 하고 했는데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사람들이 집 안에서만 있기가 힘드니까 저마다 모두 가족들이 여기 와가지고 놀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환경이 너무 더러워서요. 쓰레기도 많아지고 복잡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기 사용료 이용권을 냅니다. 그래서 하루에 1인당 차당 15불이고요. 연간 패스는 80불이라고 들었거든요. 80불인데 차량 번호를 두 개를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웃과 나눠서 하면 한 집당 40불만 내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거든요. 밴프보다는 싸죠. 밴프는 100불이 넘거든요. 그리고요. 그런데 이곳은 80불이니까 좀 싸죠. 그래도 저희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내면 이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도 오지 않아서 조용해서 좋답니다. 좀 역광이네. 역광이어서 약간 화면이 깜깜한 것 같아요.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강아지는 지금 저희가 다 왔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계속 뒤에서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아, 저기 여기 배리어로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 오픈 됐네. 그동안 클로즈였다가. 아, 그러자. 아, 여기가 아주 좋은데. 레이시.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는 클로즈 된 곳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오픈 되었네요. 여기가 베리어 댐 레이크인가? 그럴 거야.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아우, 단풍들이 그냥. 레이시가 음악 대신에 낑낑거리면서 음악으로 배경 음악을 깔아주네. 레이시 8살이나 되었는데 어린이처럼 찡얼찡얼 거릴 거니? 응? 조용히 해. 여기는 벌써 많이 떨어져 버렸네. 단풍이 많이 져버렸네. 베리어 댐으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로렛데 폰들을 가기 전에 베리어 댐에 잠깐 들렸거든요. 이것도 아늑하고 산책 코스도 있고 하이킹 하러 사람들도 많이 오고 보트 타러도 옵니다. 베리어 댐에 저기에서요. 이렇게 보트가 내려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보트를 내려서 저기에 댐으로 들어가죠.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요즘은 이제 가을이라고 바람이 많이 선선해지고 좀 자주 부네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다음 코스로 가자. 저기 들어가.
이곳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참 예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는 굉장히 예쁜데 카메라에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눈올 때도 참 예쁘잖아, 그지? 눈이 눈이 올 때도 쌓여서. 이쁘고 쌓이고 단풍이 내려도 이쁘고 앞이 확 트여서 이쁘고 모두가 예쁩니다. 카나나스키스는 우리의 놀이터입니다. 마운틀 로레떼 본드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이민 와서 정말 많이 자주 오던 곳이고요. 참 아기자기하고 예쁜 곳이거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저희는 이곳에 자주 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또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또 옵니다. 이곳 본드에서는요, 낚시를 할수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낚시를 할 때, 레인보우 트라우트 5마리까지 가능했는데요, 1인당. 요즘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1인당 2마리만 허용되거든요. 그리고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프리고, 그 이상의 어른들은요,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피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지 않다가 걸리면 벌금 많습니다. 이곳은 늘 룰을 지켜야지 되지. 룰을 안 지키면 벌금이 굉장히 세답니다. 7월 1일은 캐나다 데이거든요. 그때는 한 일주일 전쯤에 여기에다가 인공적으로 키운 레인보우 트라우트를 방생을 합니다. 사람들이 낚시를 즐기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일주일 전쯤 풀어놓기 때문에 그 전후로 캐나다 데이 전후로 오셔서 낚시를 하면 아마 고기가 잡힐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눈 오는 것 같이 이렇게 침엽수 노랗게 변한 침엽수가 막 떨어지고 있네요. 저희 남편 머리 위에도 우수수합니다. 저희 남편이 한국에 계시는 친구분들에게 이렇게 로키 사진을 자주 보내거든요. 처음에는 와 멋있다 하다가 나중에는 야 네가 보내는 사진은 언제나 똑같냐?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다 로키고 물이고 나무고 피침엽수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똑같은 사진만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이곳에 오면 저희 강아지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원래 닥스훈트가 헌팅독이니까 이렇게 냄새 맡고 여기에는 뭐 청설 뭐 다람쥐 이런 동물들이 다녀간 흔적들을 냄새를 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냄새 맡고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나무를 잘라도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이어 한다고 여기에 나무를 주워서 가면 안 되거든요. 불법입니다. 자기가 불 피울 나무는 자기가 가져와야 합니다. 오, 사냥개. 그래, 열심히 냄새 맡고. 강아지들은 이렇게 냄새 맡고 하는 활동에서 힐링이 된대. 기쁘고 이렇게 노즈 워킹 한다는 게 좋단다. 우리 레이스는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서 피곤할 것 같아. 그래? 뭔가 발견했다. 색깔이 빨갛게 물들어 참 이쁘네요. 젯갈비에서 말리면 참 이쁠 것 같아요. 리지. 예전에는 저희만의 놀이터였는데 요즘은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곳은 정말 아담하고 예쁩니다. 아기자기하고. 보통 여기 캐나다는 모든 땅이 넓으니까 모든 것이 크거든요. 호수도 바다 같고 산도 이렇게 크고 모든 것이 큼직큼직한데 이 폰드만큼은 자그마하니 아기자기하게 예쁩니다. 이렇게 로키에 둘러싸여 있고요. 이 벤치는 꽤 오래된 벤치네요. 아마도 부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고 이쁘다. 이제 나가는 거 찍어야지. 우리의 놀이터에서 나가는 거. 이런 자연 속을 달리면서 가는 것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오늘은 카나다 스키스 컨트리 안에 있는 로레떼, 마운틴 로레떼 폰드에서 영상을 촬영했거든요. 저희들이 늘 즐겨 가던 곳이었습니다.